자, 트럼프의 이 호화찬란한 혹은 살벌한 이 글로벌 차원의 트럼프 페스티벌, 트럼프 축제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제 또 다른 지역 한번 보시죠. 중국 한번 보시죠. 작년에요. 기억하세요? 작년에 7월 달에 그 관세하고 나니까 저 뭐 기레기들이 전부 미중 사이에 관세 전쟁, 테리프워가 붙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미중 사이에 경제 전쟁이 붙었다. 무역 전쟁이 붙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때 세네타출 안, 저거 아니다. 저거 굉장히 근본적인 게 밖에 깔려 있다. 안에 깔려 있다. 이 소리를 했잖아요. 지금요. 조지 소로스가 엊그저께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결국은 그 용어는 안 썼지만 지금 미중 전쟁을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게 프레이밍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표면은 무역 적자예요. 내면은 뭐냐.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제1도련 그림처럼 이 빨간선 안쪽을 제1도련 지역이라 그래요. 이 빨간선이 제1도련이에요. 그러니까 First Island Chain.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열도, 필리핀, 보르네오,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이어지는 요 주머니 모양의 요 선이 제일 도련이고 그 내부가 전부 자기들의 사실상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지정학 도발이죠. 세계 질서 유린이죠. 그 다음에 미국 용어예요. 트럼프나 펜스의 용어예요. Economic aggression, 경제 침탈. 그 다음에 지재권 해적질, intellectual property piracy.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 민주화운동 하거나 뭐 시위 있거나 환경운동 하면 다 잡아 가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 탄압, 기독교, 티벳불교, 그 다음에 위구르 무슬림들 탄압하죠. 그 다음 민족문화 말살. 이건 뭐 저기 티벳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를 전체주의적 컨트롤 시스템으로 몰고 가려는 거. 이른바 디지털 토탈리테리니즘. 걔들 용어로는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CCTV나 혹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측정해서 그걸 점수화시켜서 그 점수가 낮으면 집 밖에 못 나오게 만드는 이런 조지 오웰의 1984 혹은 동물농장과 같은 방식의 전체주의적 통제. 이렇게 지금 이걸 겨냥하고 있거든요. 좀 미국이. 이거 없애라는 거거든. 지정학 도발에서부터 전체주의 반동까지 전부 풀 패키지로. 그러니까 중국 체제를 바꿔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문명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너의 뼛속과 피속에 이식해서 박아 넣어. 안 그럼 너 14억 명 지금보다 못한 상태로 주저앉는 거야. 이렇게 틀을 짜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미중 전쟁에 안고 정말 그 내부의 꽃 중에 꽃은 뭐냐?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어디냐? 결국 김일성 영생교의 핵미사일 WMD입니다. 김일성 영생교의 핵미사일 WMD 자체가 시진핑 체제의 작품이었고 그것은 시진핑의 이러한 전체주의 반동, 토탈리테리언 리액션을 위한 특수 무력부대이기 때문에 저거 도려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도려내면, 도려내는 길, 다시 말하자면 북한을 해방시키는 길만이 작게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길이고 제대로 없애는 길이고 크게는 중국 14억 명의 심리를 뒤흔드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저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문명 대 반문명, civilization 그리고 anti-civilization 이러한 구도로 미중 전쟁을 프레이밍을 했다고요. 이게 이게 살벌한 거죠. 자, 뿐만인가요? 베네수엘라 이제 저기 뭐야 그 공작 다 끝났죠. 그러니까 마두로 딱 겨냥을 했죠.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입니다. 근데 이제 석유의 종류가 중국 그 랴오둥반도, 그러니까 요동반도에서 나오는 석유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 헤비해요. 찍찍. 그러니까 파라핀 성분이 굉장히 짙은 석유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입니다.
2,970억 배럴입니다. 이러면은 저거보다 좀 커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그 매장량이. 석유 많으면 뭐 하냐고요? 사회가 개판이면요, 자원이 많으면 사회가 더 개판됩니다. 마두로가 이거거든요. 마두로가 이 석유를 이용해서 사회를 개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지금 작살이 난 케이스죠. 이제 미국과 유럽이 마두로의 지난번 대선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작됐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아마 국회의장일 거예요. 이 구아이도를 실제적인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니까 마두로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커요. 국군이 50만이나 돼요. 우리 50만 국군이 이 베네수엘라의 신성한 땅을 지킬 것이다. 이러고서 이제 매일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벌써 무슨 얘기 나오냐? 미국이 군사 개입할까? 저는 예스기도 하고 노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전면적 군사 개입은 안할 거다. 그런 면에서 노예요. 그러나 필요할 때 군사력 조치는 취할 거다. 그런 면에서는 예스예요. 그거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늪 전략입니다. 늪. 누구를 빠뜨려서 질식시키는 늪이냐? 중국을 빠뜨려서 질식시키는 늪입니다. 중국은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엄청 밀려 있어요. 물려 있어요. 약 700억 달러의 자산이 베네수엘라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대항한다 그러니까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석유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쏟아부은 거예요. 만약에 베네수엘라에 저기 생션 때려가지고요, 그 계속해서 중국 수출까지도 금지시키면 어떡할 텐데? 진짜 망하는 건데. 러시아도 물려 있어요. 미국이랑 대항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좀 달라요. 중국은 주로 경제적인 그 자원 이런 거에 엮어갖고 물려 있고요. 러시아는 목적이 뭐냐면 얘들은 또 옛날랑 똑같아요. 옛날 쿠바에 그 군사 기지 하려고 했듯이 베네수엘라에 러시아 군사 기지를 만들려고 해서 물려 있어요. 한 200억 달러 물려 있어요. 이게 2018년 작년에 러시아 핵폭격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에 착륙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으려고 지금 뭐못 쓰는 소리 하는 그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미국은 오늘자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에 취할 정책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폭이 커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걸 컨비네이션해서 쓸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전면적 침공은 아마 안쓸 거다. 그럴 필요도 없을 거다. 이제 미국의 전면적 침공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떠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이게 마오의 유격전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모택동의 유격전. 이게 뭐냐면 상대를 계속 긴장시키고 승부 없는 마찰로 조금씩 소모시켜 나가는데 결판 짓는 그런 승부를 크게 결판 짓는 그걸 군사의 용어에서는 캠페인이라 그래요. 승부 결판은 군사의 용어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잘못 읽으면 디시전 메이킹 캠페인 그러면 의사결정 캠페인을 한다. 아니에요. 디시전 메이킹 캠페인은 군사학에서 읽을 때는 승부를, 그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대회전을 뜻합니다. 이 승부 결정 대회전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상대 계속 긴장시키면서 깐죽깐죽 돼가지고 소모시켜가는 그러한 전략을 쓸 거라고요, 미국이. 우선 첫째, CIA 공작과 지원에 의해서 반정부 시위 일으켜서 계속 흔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전, 그래서 만약에 저기 마두로 정부가 그걸 유혈 탄압을 해갖고 내전으로 번진다. 그러면 이미 구아이도 쪽이 정통 정부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냥 지원해 버린다고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요. 이 정통 정부가 아닌데도 공식 지원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있었던 아프간 지원입니다. 이거 지원해 놓고 뒤처리 잘못해서 여기서 탈레반이 정권 잡은 거예요.
그 탈레반이 의외로 처음에 자라나올 때 미국 돈으로 자라나왔어요. 왜? 그때는 아프간이 세속 사회주의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위성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간을 끊어야 파키스탄을 소련 영향력으로부터 떼낼 것 같으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반소 이슬람 쥐하드를 지원했어요. 탈레반을. 그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반소 이슬람 쥐하드는 정부였냐, 합법성 있었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들입니다. 반소 이슬람 쥐하드들 사진이에요. 살벌했어요. 소련군 잡으면요. 소련군 잡으면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잔혹한 고문, 그다음에 뭐 사지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막 아무튼 뭐 더 제가 더 다음에 더 얘기하면은 이제 그 너무 이 프로에서 너무 살벌한 얘기라서 그렇게 해놓고 그냥 땅에다가 그 반 죽은 놈, 반 죽은 인간, 반 죽은 사람 땅에다가 목만 내놓고 묻어놓고 가버려요. 살벌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그 이 아프간 지원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프간이 소련의 비트남이다. 미국이 비트남에서 당했듯이 소련이 아프간에서 당한다 그랬다고요. 그 유혈투쟁, 그 잔인한 유혈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쥐하드 세력 탈레반이 성장을 했고 그 탈레반이 나중에 미국이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그게 아프간이 탈레반을 장악한 거예요. 그 탈레반 국가가 된 거죠. 한 10년 동안. 10년, 20년 가까이 됐구나. 20년, 10몇 년을 탈레반 국가가 된 거죠. 그 탈레반 국가 되니까 거기에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데 그 두목 거기에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작전 짜가지고 주로 에집트 사람들 많이 동원하고 이래서 그 9.11을 일으킨 거죠. 2000년대 초에, 2001년에.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 이슬람 쥐하드, 아프간의 이슬람 쥐하드 세력이 뭐 미국이 인정한 합법적 정부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대항한다라는 명분 하나로 미국이 CIA 비밀 공작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 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아이도 같은 경우를 정통성 있는 세력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저게 만약에 유혈 시위 진압에 의해서 내전으로 번질 때 미국은 그 반 마두로 세력에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마두로한테 던지는 퀘스천은 그거죠. 너 반정부 시위 그냥 안 내버려 둘 거야? 오케이 너 유혈 탄압 해봐 임마. 그럼 내전 가는 거야. 내전 가면 우린 공식 지원이야 임마. 너 아무튼 견뎌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마두로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저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그냥 지구 전체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랍도 뒤집었고요. 아랍은 제가 지금 바빠서 안 다뤘지만 아랍은 트럼프가 작년에 무슨 걸 내놨냐면 메사를 내놨어요. 미들 이스트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아랍한 나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거 만들려고 뒤집었고 러시아는 겉으로는 칭얼칭얼 거려요. 반미적 발언하고 가끔씩 도발하고 그런데 크게는 결국 미국한테 못 대든다고요. 어떻게 대들겠어요. 세계시장에 에너지 특히 가스 세계시장에 가스와 석유와 그리고 원자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러시아가 수출 의존도가 47%이래요. 그 아니 무역 의존도가 그 무역 의존도의 수출 파트의 거의 7, 80%가 원자재 수출이라고요. 세계 시장에 원자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데인데 만약에 거기서 좀 더 개겨 가지고 미국이 원자재 값 폭락시켜 버리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따지면 결국 미국이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됨으로써 나온 힘이에요. 미국이 원래 힘이 강하잖아요. 지식 금융,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기술,
과학 다 갖고 있잖아요, 원래. 엔터테인먼트까지. 원래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여기 식량, 전 세계 최고의 식량 생산국, 식량 수출국이니까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딱 빠졌던 거 하나. 에너지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세트 파워를 다 가진 거죠. 풀세트 파워를 가지니까 아랍 쿨하게 대할 수 있죠. 러시아 쿨하게 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압박할 수 있게 됐죠. 이란은 지금은 좀 퍼센티지가 떨어졌을 거예요. 미국이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됐으니까. 옛날에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할 때요. 그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해협이라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의 서남 해안선에 이렇게 긴 바게트 빵처럼 생긴 데죠. 이게 쭉 타고 올라가면 카타르 나오고 바레인 나오고 쿠웨이트 나오고 이라크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게스 강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게 이쪽이 전부 한쪽이 전부 이란 땅이라고요. 한 거의 1000km 가까이가. 그러니까 근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의 40% 가까이 됐었어요. 요새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40% 가까이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상당 퍼센티지가 미국으로 가는 에너지였다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란을 미국이 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란 잘못 건드렸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미국 경제가 가라앉아 버리는데 근데 지금은 미국이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면은 미국이 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란을 공격하게 돼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망했어, 망하고 있어, 임마. 빨리 풀어, 임마. 그러니까 이란을 압박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요, 아랍이라 그럴 때는 이란은 아랍에 안 들어가요. 이란은 페르시아, 페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아프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페르스예요. 그러니까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이에요. 거기는 아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압박할 수 있게 되니까 아랍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다시 강화될 수 있죠. 야,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임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각오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란 압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유럽을, 왜냐면 러시아나 아랍 에너지나 러시아를 대해서 기본적인 그 고삐를 딱 마지막 안전판 고삐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아랍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막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 거예요. 거기서 딱 안전판 잡으니까 유럽한테 대해서 야, 네 방위비는 이제 네가 내야지. 어떻게 쪽팔리게 우리가 네 것까지 다 해주냐. 우리가 개호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딱 잡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그 묻혀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야, 나 저신 안 할래? 우리 너 패러 저기 뭐야 대규모 군사 개입 하긴 싫거든. 근데 대규모 군사 개입 없이도 너 얼마든지 골탕 먹여서 완전히 너프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 너희 나라 좀 빠가 나겠지 그 동안에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너희 나라 그 정치 다시 바로 잡아준다고 미군이 수십만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래 고통스러운 상태로 가봐. 뭐 그런다고 해서 땅 속에 묻어놓은 석유가 없어지겠냐.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미국인들이 크게 손해 보겠어. 고통스러운 건 너희들이 고통스럽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서 계속 목줄 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 평균 베네수엘라에서 5천 명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계속 목줄 오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에 700억 달러 묻은 중국은 작살 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가지고 200억 달러 묻어놓고 그거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러시아도 그거 다 손절매하고 손 털고 이제 깡통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 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원래 미국의 힘이 강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기술, 엔터테인먼트, 금융, 소프트웨어, 뭐 그다음에 농산물, 식량, 뭐 이런 모든 원래 미국의 힘이 강했는데다가 여기다가 에너지 수출 국가까지 딱 되고 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바마 때 일어난 일인데 오바마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사람이 등신 같아서인지 이렇게 해놓고서 전 세계 따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호구짓하고 다닌 거예요. 이걸 딱 가로채갖고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부 모든 문제를 다 불거지게 나오게 만든 거죠. 다 튀어나오게 수면 위로.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야 우리 미국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돼. 이거 고립주의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지금 국방비 증가하는 거 보세요. 2018년이 2018년 국방비가 7천억 달러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천억 달러면 700조죠. 10억 달러. 그렇죠. 7천억 달러. 700조 원. 7천억 달러 도달했고요. 2019년 국방비는 옛날 아프간 이라크 때 한참 국방비 높았을 때 수준까지 지금 가요. 7천 한 2,300억 불 갈 거예요. 2019년이. 아니 국방비 쓰는 거 보면 몰라요. 근데 그렇게 쓰면서도 떡 해서 유럽에선 100조 절약해버리잖아요. 원래는 이 원래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700조 그렇죠. 700조 지금 700조 이렇게 되는데 700조 720조 원래는 여기서 유럽 주둔비 그만큼 썼어야 되거든. 나토도 100조 절약하니까 여기서 더 여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더 쓰는 거예요. 세계 경찰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립주의냐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 더 강화하겠다는 거거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을.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미국민들 보고 힘 모으고 단결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가 미국 국내가 완전히 분열의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러시아는 적당하게 딱 손 비틀어지고 야 너 심각하게 개기면 너 혼나 임마. 그래서 적당하게 제압을 해놓고 유럽은 야 너희 악갈이 많으면 우리 나토 탈퇴. 그래서 100조 더 쓰게 만들고 아랍은 저기 뭐야 야 너희들도 악갈이 해야지 임마. 너희 뭐 별거냐? 석유 좀 갖고 있어. 트럼프가 9월 25일 날 유엔 연설에 보면요. 아랍의 그 오펙, 그러니까 산유국 그 협의회, 거기 그냥 아주 개폐대집 해놨어요. 자기들 나라의 내부적 개혁이나 혹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안 지고 순전히 석유 가격 조작해서 돈질하는 놈들. 이러고서 유엔 연설에서 팼다니까요. 오펙을. 아랍복은, 야, 너 임마, 너의 그 저기 뭐야, 그 중동, 그 시큐리티 동맹, 안보 동맹 만들어, 나토 같이. 그래서 너희 내부 지역의 문제, 너희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문제, 너희가 알아서 다 정리해. 아랍 그렇게 하고 있지. 이란 보고는, 야, 지금 세상이 옛날 같은 줄 알아, 임마? 그리고 이란이랑 해놨던 그 옛날에 그 딜 전부 깨버리고, 다시 원점부터 해. 그리고 목 졸르고 있잖아. 베네수엘라에는 그동안 공작해가지고 구아이도라는 서른 몇 살짜리, 그러니까 그 레지티머시를 갖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는 그런 인물 띄워놓고서 그 인물 통해가지고 지금 반정부 시위 불줄이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마두로 보고 너 그만둬 임마. 목숨 살리려면 너 그럼 저 반정부 시위 무력 탄압하고 내정 갈래는 거야? 가봐 임마. 우리 미군 수십만 안 들어가. 특수요원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미국이란 국제사회가 합법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물자를 반정부 내전 그 이쪽 편에다가 질를 거야. 너 그때도 견딜 것 같아 임마. 그리고 그때 되면 너 석유 수출은 전부 올 셧다운이야 임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은 가만히 이걸 보세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돈 쓴 거 있냐고. 없어요. 군사력 왕창 쓴 거 있냐고. 없어요. 돈과 주먹은 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갖고 센터에다 또 모아놨어요. 자, 이거 어디에 쓸 거냐고, 어디. 중국 겨냥하고 있고요. 그 핵심에 한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세계사적, 문면사적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지도층, 국회의원,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 학계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꿰뚫어 보시고 아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이번에 제대로 한번 날아보자. 북한 해방을 계기로 해서 그럼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 분열의 정치 시작해 주세요.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 3종 세트.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시진핑. 평양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인 김일성 영생교. 서울의 문재인 586의 유사전체주의. 이거 세 개를 엮어놓고 니들은 반문명 집단이고 반인류 집단적 행태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시민에 의해서 이제 니들을 제대로 한번 좀 손을 좀 봐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각성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아, 이런 걸 조중동이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저기 빠지단 사람들이 해주면 저는 놀 수 있잖아요. 전 좀 숨 좀 쉬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만 또 이충권 박사나 이런 몇 명만 이런 얘기 하냐고요. 자, 분열의 정치를 시작해 주십시오. 깃발 제대로 올려 주십시오.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우리 자유시민의 반전체주의 투쟁. 깃발을 제대로 올려 주시기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